네, 저희 이제 건물 4층에 이렇게 화단이 있는데요. 여기다가 만다린을 묻어줄 거고, 그 저번 댓글에 뭐 키우던 고기가 죽으면 그냥 뭐 변기장을 치른다, 대부분 90%가 팩트다,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도 계셨는데, 제가 키우던 애완동물이죠. 네, 생선이 아니라. 그래서 그 90%가 변기장 치른다는 거에 틀리다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여기 옛날에 나비도 다 묻어줬었고, 이쪽에다가 제가 좀 그동안 뭐 블레니 등 많이 갔던 친구들 여기다 묻어주거든요. 네, 일단 여기다가 정말 미안하지만 만다린을 네, 묻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미안하다. 좋은데 가렴. 아무튼 만다린이 좋은 곳을 가길 바랍니다. 아, 오늘 날씨도 또 흐리네요. 오늘 기분 좋게 사무실 와가지고 영화도 보고 하려고 했더니만. 이건 지난번에 청계천에서 샀던 냉장이라고 하는 거고요. 뭐 장구벌레 유충이라고 하는데, 이거는 지렁이 그 먹이 스테이션인데요. 사실 카퍼밴드 나비가 굉장히 먹이 붙임이 힘들어요. 그래서 지렁이를 처음에 실지렁이를 먹였는데 실지렁이는 또 관리가 굉장히 힘들었고, 다행히 그때 실지렁이 살 때 같이 샀던 이 냉장 이거를 굉장히 잘 먹더라고요. 아, 진짜 카퍼밴드 나비는 포기할까 싶기도 했는데, 다행히 냉동 먹이를 먹기 때문에 앞으로 뭐 사육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얘가 생각보다 굉장히 느려요. 그 먹이를 투입하면 다른 그 개체들은 막 엄청난 속도로 달려드는데, 카퍼밴드 나비는 진짜 느릿느릿, 먹이 먹는 속도도 느릿느릿하고, 먹이를 많이 뺏기죠. 그러니까 경쟁에서 많이 밀려나는데, 오늘 요 피딩 스테이션이죠. 여기다가 냉장을 집어넣고 나비가 천천히 쪼아 먹을 수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냉장은 핏물을 빼는 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. 네, 안에다 집어넣고 요 핏물을 좀 빼보도록 할게요.
네, 요 며칠 전부터 보면 이 엠페러 엔젤 얼굴 보이시죠? 이게 화상 입은 것처럼 하얗게 떴는데 이게 사실 조짐이 한 2, 3개월 전부터 이렇게 얼굴이 조금씩 하얘지는 모습을 확인을 했었는데 뭐 워낙에 밥도 잘 먹고 지금 처음 데려왔을 때보다도 좀 사이즈가 좀더 커졌어요.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저는 어떤 질병으로 좀 의심이 돼서 물고기는 뭐 자각 증세를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점점 심해져 가지고 갑자기 뭐또 돌연사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고 지금 일단 엠페러 엔젤을 검역항으로 이동을 시켜서 약욕을 한 2주 동안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. 확실히 건강한 컨디션을 유지할 때 민물욕을 하니까 용감하게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. 일단 한 3분 정도 경과가 됐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검역항으로 엠페러를 옮겨 보도록 할게요. 고생했다. 일로 와.